어제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 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. 과연 무엇이 자라는 소년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에게 정오가 담긴 폭력을 행사했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우리 정치는 사실상 바뀐 게 없습니다.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. 21대 국회에서 정오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. 이 정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기 전에 각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선거도 선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그렇고 어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도 그렇고 범죄가 사실 이런 그 유사한 범죄 또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. 선거도 지금 선거 관련해서 경찰의 경호라든지 경비 대책이 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 기간도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 경찰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월요일 날 우리 당의 행안위원님들을 하고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시라 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뭐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인가 이번에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월요일 날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이수승 교수 그 말씀 또 허나 의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. 다만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 테러 폭력 꼭 정치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.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을 상대로 이런 그 폭력이나 테러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피의자가 15살 그 중학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어떻게 15살 중학생이 대의원의 동선까지 알고 대의원도 잘 알고 현장에 갔다고 보시는지. 그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. 그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그 문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후각증이 있다면 이런 의심도 드십니까? 뭐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할 그런 시점이나 상황은 아니고요. 경찰이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그 상황이. 경찰이 조사를 하면은 뭐 동기라든지 또 어떻게 그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그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